철수, 수진의 목욕가운 벨트를 느리게 풀기 시작한다. 조금 긴장하는 수진, 철수를 가만히 쳐다본다. 진짜 씻었어? 수진. 진짜야. 철수를 쳐다보는 수진. 기분이 묘하다. 철수, 가슴도 씻었어? 수진. 아, 몰라. 늑대 같아, 뭐야 이게. 야, 근데 결정적인 게 없잖아. 뭐 결정적인, 이 안으로 들어가서 수진을 침실로 안고 들어가는 거야. 아름다운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방 안. 그 빗살을 받으며 침대에 누워있는 수진. 그녀는 아름답다. 철수는 정장 차림으로 문지방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다. 잠시 수진이 사슴처럼 눈을 뜬다. 그녀의 행동이 사랑스럽다. 제 두 눈을 바라보면서 옛 남자 이름을 부를 때. 영민 씨. 응?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해. 부탁해도 되니 너에게 기억이 부르는 날에 널 사랑하던 그 얘기를 다시 한번 들려줄 수 있게 잠들어 있는 날 보던 너와 내 꿈에 있던 너의 모습이 늘 지워지지 않게 거야. 걱정 마. 내가 대신 다 기억해줄게.